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 기사에만 들어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체역학은 2차 실기 시험에서는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과목이고, 여러분들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체역학에서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유도가 되어서 나온 공식인지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유체역학에서 유체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유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분류를 할때 고체 상태라든지 액체 상태라든지 기체 상태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체 상태인 경우에는 모양과 형태가 일정한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활동하는 운동은 거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과 형태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우리가 액체하고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액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굉장히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 브라운 운동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기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관 속에 흐를 수 있는, 그죠? 관 속에 흘러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유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는 어떠한 용기에도 다 담을 수 있는, 관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하고, 그죠? 고체 상태하고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액체와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물질, 그렇죠? 액체와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유체를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를 할수 있는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기호를 따겠습니다. 그렇죠? 유체의 분류가 여러분들 갈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갈로 3번에. 유체의 분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분류. 유체를 분류할 때첫 번째로 보면 압축성 유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압축성 유체가 있습니다. 비압축성. 비압축성 유체가 있다. 압축성 유체가 있다. 압축성. 그러니까 압력을 집어넣었을 때그 체적이 현저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압축성 유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압축성 유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압축성 유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압축성 유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 유체와 실제 유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3번 이상 유체하고 실제 유체가 나온다. 그죠? 이상 유체하고 실제 유체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상 유체하고 실제 유체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상 유체하고 실제 유체는 커다란 차이점이 뭔가 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분자와 분자 상호 간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것, 그죠? 분자 상호 간 인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상 유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자 상호 간 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 유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분자 상호 간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상 유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유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유체하고 실제 유체에서, 이상 유체하고 실제 유체에서, 그러니까 이 실제 유체가 이상 유체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실제 유체가 이상 유체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서로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유체를 이상 유체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면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부피가 커지겠습니까? 온도는 올려주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체적이 커지니까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게 되고 그 다음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압력을 우리가 낮추어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 유체가 이상 유체에 가까워지려는 조건은 온도를 올려주고 압력을 낮추어 주게 되면 이상 유체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뉴턴 유체가 나오고, 그죠? 뉴턴 유체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비뉴턴 유체가 나옵니다. 그죠? 여섯 번째로 비뉴턴 유체가 나온다. 비뉴턴 유체가 나온다. 이 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뒷부분에 보면 뉴턴의 점성법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점성이 존재하는 점성을, 뉴턴의 점성법칙을 만족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속도 구배와 전단응력은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점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점성이 존재하는 유체를 우리가 점성이 존재하고 있는 유체를 우리가 뉴턴 유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점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비뉴턴 유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체를 분류를 할 때 압축성, 비압축성, 이상, 실제, 뉴턴, 비뉴턴, 이 뉴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점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성에 대한 내용. 이 속도 구배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속도 구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뉴턴의 점성 법칙 할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내용들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위와 차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단위. 단위와 차원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죠? 단위와 차원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는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위와 차원에서는 우리 가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는 과목은 화학식이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식 자체를.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와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단위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혼돈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갈로 1번에 보면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위. 단위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그죠? 단위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자, 그러면 이 단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단위계가 있고 공학 단위가 있다.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힘의 단위에서 보면 두 번째 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힘의 단위. 그렇죠? 힘의 단위에서 SI 단위가 나와 있고 공학 단위가 나와 있다. 자, 여기에서 이 힘이라고 하면 1 힘의 단위에서 1 뉴턴이라고 하면 1 킬로그램 메다퍼 1 킬로그램 메다퍼 세커의 제곱이다. 그죠? 세커의 제곱이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원을 할 때, 차원을 공부를 할 때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곱하기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 단위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힘의 단위에서 이 뉴턴이라고 하면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예, 힘의 단위에서 이 내용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kg 폴스는 9.8뉴턴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아,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사실은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입니다. 여기에서 킬로그램 매스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킬로그램 매스. 1kg의 질량을 1kg이라고 하는 질량을 세커의 제곱으로,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이게 가속 운동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메다 퍼 세커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1뉴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질량 1kg인 물체가 1메다 퍼 세커의 제곱으로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 그죠? 1kg, 우리가 단위 중에서 말입니다. 그죠? 단위 중에서 킬로그램 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을 의미합니다. 질량. 질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1kg 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힘의 단위입니다. 힘. 그렇죠?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관계식도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1kg 매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kg으로 표기합니다. 질량은. 그런데 우리가 힘의 단위로 표기할 때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kg 옆에다가 아래 첨자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힘의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이일양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일양. 자, 이일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를 우리가 W라고 이야기했을 때 워크, 그죠? W라고 이야기했을 때 W의 골은 F 곱하기 L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하튼 이 이일양의 단위는 뭐가 되는가 하면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뭐다 말입니까? 움직인 거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힘을 우리가 길이로 곱한 값을 우리가 이일양의 단위가 되겠다. 그죠? 이일양의 단위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두 번째로 이일양의 단위에서는 이일양은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메다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역학 제1법칙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열량을 일량으로, 일량을 열량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열역학 제1법칙에 나온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kcal는 그죠? 1kcal는 427kg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도 이 관계식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유체 역학에서 말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kcal는 427kg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에너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동력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동력이 나오는데요. 이 동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량의 단위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동력의 단위로 표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력에서는 우리가 크게 마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그죠? 국제 마력을 우리가 1PS라고 이야기합니다. 1PS. 1PS라고 이야기를 한다. 국제 마력을 1PS라고 이야기하는데 1PS는 75kg 메다 퍼 세크. 75kg 메다 퍼 세크가 되겠다. 국제 마력이 되겠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마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마자를 쓰고 힘력자를 써서 말 한 마리의 힘을 우리가 마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말 한 마리는 75kg 나가는 것을 1m, 1초 만에 1m를 끌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HP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1HP. 이 H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국 마력이 됩니다.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표기를 하면 우리가 미국이 되겠죠. 미국 아니면 뭐 중국 앞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명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에 존재하고 있는 말은 국제 마력보다 힘이 조금 더 세죠. 그죠? 76kg 메다 퍼 세크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다.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죠?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전력의 단위가 전력의 단위. 전기로 우리가 전기의 힘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킬로와트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킬로와트로.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102kg 메다 퍼 세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량으로 봤을 때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값을 우리가 동력이다. 그죠? 동력이다. 그러니까 1초 만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또는 그 말이 또는 그 전력이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킬로그램 메다는 킬로칼로리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는 킬로칼로리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427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킬로메다,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가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킬로칼로리로 여러분들 입맛대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갈로 1분의 단위가 나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차원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예, 차원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차원은 차원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 길이, 시간, 그죠? 속도, 압력, 점성계수, 물리량을 물리적 양을 차원으로 표시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MLT하고 FLT가 나옵니다. 질량, 길이, 시간. MLT를 우리가 질량, 길이, 시간. FLT를 우리가 힘, 길이, 시간.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MLT는 우리가 절대 단위가 되겠고 FLT는 우리가 공학 단위가 되겠다. 크다란 의미 없습니다. MLT하고 FLT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원 같은 경우에는 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단위, 그죠? 절대 단위. 절대 단위. 절대 단위로서 우리가 MLT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공학 단위 FLT다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MLT가 되는지 FLT가 되는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F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F 이꼴은 M 곱하기 A 이렇게 계산합니까? M 곱하기 A. 그죠? M 곱하기 A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단위로 표기를 하게 되면 F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됩니까?
킬로그램 펄서. 그렇죠? 이 메다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메다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서, 이렇게 여기서는 메서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죠? 킬로그램 메서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는 9.8 또는 가속도의 단위는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킬로그램 펄스는 1킬로그램 펄스는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사실은 1킬로그램 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뉴턴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1킬로그램 펄스는 9.8 뉴턴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9.8 뉴턴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M 곱하기 A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단위로 나타내니까, 그죠? 킬로그램 폴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킬로그램 메서에다가, 그죠? 킬로그램 메서에다가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힘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힘은 우리가 뭐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까? F라고 표기해 볼 수가 있겠죠. 공학 단위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FLT다. 이렇게, MLT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M라고 하는 것은 매스, 여기에서 F라고 하는 것은 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 이꼴은 요거는 킬로그램 매스가 되니까 M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되니까 길이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있으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1성이 되겠죠. 그죠? T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T의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M이 이꼴로 놓게 되면, M이 이꼴로 놓게 되면, M이 이꼴로 놓게 되면, 자, F에다가, 자, L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L의 마이너스 1성, 분모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1성이다. 그 다음에 T가 왼쪽으로 올라가면 분자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T의 2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국 M라고 하는 것은 FL의 마이너스 1성 T의 2성이다. 자, F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그대로 한 번 더 적어보면 M에다가 L에다가 T의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요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F 이꼴은 MLT의 마이너스 2성이다. M 이꼴은 FL 마이너스 1성에다가 T의 2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관계식에서 말입니다. 그죠? 요 관계식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다라고 하면, 킬로그램 매스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LT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킬로그램 매스를 의미합니다. 킬로그램 매스.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M, 이게 차원이 됩니다. M 값이 차원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M 값이 우리가 차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LT로 나타냈을 때 말입니다. 그죠? FLT로 나타냈을 때, M라고 하는 것은 F, L의 마이너스 1성에다가 T의 2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질량을 FLT로 나타내니까, FLT의 차원으로 내니까, F에다가 L에다가 마이너스 1성에다가 T의 2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죠? 표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힘이다라고 볼까요? 힘.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이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를 의미합니다. 맞죠? 힘은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를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이것을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F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F다. 그렇죠?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은 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MLT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LTM-2성이다. 그죠? M에다가 L에다가 T에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그죠? 동력. 동력이라고 하면 1kg force, 그죠? 1kg force 곱하기 메다는 얼마하고 똑같다? 세크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동력의 단위를 적으니까 FLT로 적으니까 kilogram force meter per sec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F, 그죠? L에 1성이 되겠죠. 그죠? T에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F, L에 T에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MLT 차원으로 MLT 차원으로 동력이니까 세크의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세크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맞죠? 세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1PS라고 하면 그죠? 1PS라고 하면 킬로그램 force meter per sec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죠?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1kW는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메다 퍼 세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초 동안에 요거는 75가 되겠고 이거는 102가 되겠죠. 그렇죠? 102 요 사이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마력이라고 하면 1초 동안에 75kg짜리를 1m 움직이는 능력하고 똑같다. 그래서 F, L, T에 마이너스 1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은 F, L, T에 마이너스 1성이다. 자, 그러면 이 F를 뭐라고 했습니까? F를. F를 우리가 뭐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F를. 저기 보면 F라고 하는 것은 MLT에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MLT에 마이너스 2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F, L, T에 마이너스 1성. F LT에 마이너스 1성. 이 F 대신에 차원을 M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대신에 MLT 차원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F 대신에 MLT 차원으로 집어넣게 되면 ML에 마이너스 2성.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M에다가 L에다가 마이너스 2성에다가 그다음 여기에 L에다가 T에 마이너스 1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MO에다가 L의 2성 이렇게 됩니까? L의 2성. 그렇죠? 그러면 T에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T에 마이너스 3성. 그래서 MLT 차원으로 나타낼 때 MO에다가, 그죠? MO에다가 L의 2성에다가 T에 마이너스 3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밀도 한번 볼까요? 밀도. 자, 밀도. 자, 이것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밀도. 자, 밀도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까 밀도는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 매스, 그죠? 세제곱미터. 이것 우리가 밀도의 단위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킬로그램 매스를 우리가 M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M, 그죠? 길이의 단위, 이것을 우리가 L의 마이너스 3성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L의 마이너스 3성이다. 자, 그러면 이 M을 FLT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M을 FLT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저기서 보면 MO L에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마이너스 3성. 자, 여기에다가 M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집어넣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F에다가 L에 마이너스 1성, T에 2성 이렇게 나와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 L의 마이너스 3성, L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F가 되겠고, L의 마이너스 1성하고 L의 마이너스 3성은 L의 마이너스 4성, 그 다음에 T의 2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FLT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F에다가 L의 마이너스 4성에다가 T의 2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밀도 다음으로 우리가 비중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비중량이다. 비중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중량은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 힘을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중량은 kg force per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kg force per 세제곱미터. 자, 여기에 적어야 되겠죠. 그죠? F의 단위니까 kg force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kg force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F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메다는 길이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FL-3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F 대신에다가 FL의 마이너스 3성, 그렇죠? FL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F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M에다가 L에다가 T의 마이너스 2성 곱하기 L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M에다가 L의 1성하고 L의 마이너스 3성이니까 L의 마이너스 2성, T의 마이너스 2성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LT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에다가 L의 마이너스 2성, 그죠? 마이너스 2성, T의 마이너스 2성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 kg 폴스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kg 폴스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F에다가 L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MLT 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F에다가 L의 마이너스 2성을 F 대신에 우리가 F 대신에 ML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정리를 하게 되면 M에다가 L에다가 T의 마이너스 2성이 F가 되는 것이죠. 곱하기 L의 마이너스 2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M에다가 L의 마이너스 1성, T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FLT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MLT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O에다가 L의 마이너스 1성, T의 마이너스 2성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무엇이 나오는가?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체의 성질. 자,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질량은 산 아래에서 무게를 재나 산 꼭대기에서 무게를 재나 그 값은 변함이 없다. 힘은 산 아래에서 무게를 재는 거하고 산 꼭대기에서 무게를 재는 거하고 그 값은 서로 달리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하고 힘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힘이라고 하는 말. 이 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중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량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유체의 성질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밀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밀도. 밀도는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 킬로그램 매스를 가리킵니다. 킬로그램 매스를 가리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밀도는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가 하면 비중량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밀도는 우리가 단위를, 밀도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이것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로우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유체 역학에서 그렇죠.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중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비중량. 차원할 때 금방 말씀을 해드렸죠. 비중량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감마.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R이죠. R. 이걸 거꾸로 적으면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마.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R. 이렇게 적으면 감마. 이렇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중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힘, 무게, 그죠? 비중량은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중량을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킬로그램에다가 폴스에다가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체적. 비체적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소문자로 우리가 VS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VS, 그죠? 비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입니다. 밀도의 역수. 그러니까 로우분의 1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로우분의 1이 되니까 이거 단위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렇죠? 분자가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분모에는 킬로그램 매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비체적을 우리가 VS라고 이야기했을 때 밀도의 역수다. 밀도의 역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중. 비중은 우리가 액체인 경우에는 액체의 비중인 경우에는 액체의 비중인 경우에는 물 4도씨를 가지고 서로 비교한 무게를 우리가 비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의 단위는 비중의 단위는 비중을 우리가 S라고 표기했을 때 비중의 단위는 없어요. 그렇죠? 물하고 물 4도씨를 가지고 물보다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렇게 비교한 값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는 전부 다 약분이 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차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중은. 자, 그러면 기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는가? 이 기체인 경우에는 공기하고 서로 비교해서 공기보다 서로 무거우냐 가벼우냐. 그렇기 때문에 기체인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단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위가 없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29분의 분자량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공기의 분자량이 29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나옵니다. 이상기체. 자, 그 다음 갈로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기호를 따니까 이상기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기체. 그렇죠? 자, 이상기체 중에서 첫 번째로 이상기체의 성질, 이상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죠? 이상기체의 성질. 이상기체의 성질은 보일의 법칙을 만족한다. 샤렐의 법칙을 만족한다. 보일 샤렐의 법칙을 만족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한다.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기체가 된다. 그죠?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기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 자,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내부 에너지는 무엇만의 함수가 되는가?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 자, 요 내용은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했던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네, 이상 기체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이상 기체가 실제 기체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온도는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온도는 실제 기체를 거꾸로 할까요? 그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온도는 올리고 압력은 낮추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 주게 되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무시된다. 그죠? 무시된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무시한 가상의 기체를 우리가 이상 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이상 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보일 샤르레 법칙이다라고 뭡니까? 보일 샤르레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P2V2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 보일 샤르레 법칙을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일 샤르레 법칙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보일 샤르레 법칙이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누구의 법칙이 됩니까? 보일의 법칙이 됩니다. 보일의 법칙. 맞죠? 보일의 법칙.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최적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 이것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끄면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법칙이 됩니까? 샤럴의 법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압력은 일정할 때 온도와 최적은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 이게 우리가 샤럴의 법칙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시험 문제 나올 때 온도하고 최적을 비교하면 샤럴의 법칙. 압력하고 최적을 비교하면 보일의 법칙. 온도하고 최적을 비교하면 샤럴의 법칙. 압력하고 최적을 비교하면 보일의 법칙. 둘 다 합쳐서 보일 샤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V 이꼴은 NURT가 되는데 이 NU는 몰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PV 이꼴은 M분의 WRT다. 그죠? M분의 WRT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 내용이, 이 내용,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이 내용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보가드로 법칙.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이상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시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기체의 성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물질 일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하고 같다.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이 조건은 0도씨 1ATM 상태 하에서 성립이 된다. 수용할 수 있는 분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23승계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몰을 우리가 킬로몰로 바꾸게 되면 22.4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관계가 똑같죠? 1킬로몰은 1000몰,
맞죠? 자, 그러면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습니까? 킬로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다. 자, 이것도 0도씨 1ATM 상태 하에서 이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몰이라고 하는 의미는 1몰이라고 하는 의미는 1g 곱하기 몰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1kmol이라고 하는 의미는 1kg 곱하기 몰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 관계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피버 이꼴은 NYT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NYT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R을 이꼴로 놓으니까 N 곱하기 T분의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N 곱하기 T분의 N 곱하기 T분의 PV가 된다 이 말입니까? R은 N 곱하기 T분의 PV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PV라고 하는 것은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아보가드로 똑같은 식이니까 이 단위를 우리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이 단위를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러니까 R은 뭐가 됩니까? N가 몰 수가 되기 때문에 1몰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1몰 곱하기. 그 다음에 T는 0도시니까 절대 온도 단위로 273 더하기 0K가 된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P는 1ATM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곱하기 V는 22.4L가 된다. 22.4L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2.4를 273으로 나눠주니까 0.082 단위는 ATM, 리터 퍼, 몰 K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몰 K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0.08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다. 아실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께서 입맛대로 다 바꿀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ATM을 표준 대기압에서 뭐하고 똑같습니까? 1033이 킬로그램 메다 제곱하고 똑같습니까? 1ATM이. 이것도 맹 표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표준 상태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상기체 상수 R 값은, 이상기체 상수 R 값은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자, 1ATM은 1033이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제곱. 여기다가 표기할까요? 그죠? 0도시, 그죠? 1033이 1033이 킬로그램 메다 제곱. 이것도 표준 상태 아닙니까? 이거는 1ATM하고 1033이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하고 똑같은 단위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NU가 1kmol을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1kmol을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T는 273 더하기 제로를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K가 되겠죠. 뭐 도 K로 표기하나 뭐 K로 표기하나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P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것은 1033이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이다. 자,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은 22.4 세제곱메다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요거 제곱메다하고 삼성이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삼성이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848 단위는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몰 K 값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킬로몰 K 값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킬로그램 메달을 킬로칼로리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죠. 킬로칼로리로. 킬로몰을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킬로몰을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n분의 848 하게 되면 단위는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그램 K 이렇게 정리가 될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P 플러스 V의 제곱분의 NO의 제곱 A 가로 닫고 V 마이너스 MB 이꼴은 NORT가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가 의미하는 것이 기체 분자 간의 인력, 그 다음에 B가 의미하는 것이 기체 자신이 차지하는 부피, A가 의미하는 것은 기체 분자 간의 인력, 기체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있는 것이 실제 기체, 없는 것이 이상 기체.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우리가 A라고 합니다. 기체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우리가 B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이 내용도 기사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